제가 생각하기에 3구 평균 에버리지 0.5를 빠른 시간 안에 넘기기 위해서는 첫째, 볼 시스템. 두 번째, 5 and up 시스템. 세 번째, 플러스 시스템. 네 번째, 무회전 시스템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전형적인 배치 하나 정도만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응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왜볼 시스템이냐 하면, 목표 지점으로 보낼 때 어떤 두께에 얼마의 회전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볼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뱅크샷은 물론이고 뒤돌리기, 옆돌리기, 비껴치기 등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5 and up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는 플러스 시스템인데 5 and up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을 맞힐 때 필요합니다. 앞돌리기 짧게 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번째, 무회전 시스템은 시스템도 아니죠. 무회전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외의 시스템이 아직 저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길을 몰라서 못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못 맞춰서 못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이름을 투 쿠션 찾기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시스템 필요 없다면서 왜 시스템을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제가 지난 일요일에 부천시장부에 당구대회 나갔는데 1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장면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배치가 지금 보고 있는 배치입니다. 보통 이런 옆돌리기는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칩니다.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일목적구 1, 2, 3에 있고 3쿠션째 1, 2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내 공과 일목적구는 1이 약간 넘는데 1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6. 즉,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6으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투팁, 옆회전 투팁에 두께 8분의 4, 약분에서 2분의 1 정도 치면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 어이없게 짧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짧게 실패했는데 나중에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시스템만 생각한 나머지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쳐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옆회전 투팁, 두께 2분의 1을 치되 목표 지점, 투쿠션 목표 지점 여기, 쓰리쿠션 목표 지점 여기, 그리고 이렇게 득점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쳤으면 확실하게 득점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 시스템상으로는 3쿠션 지점이 찾아지는데 이 3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한 2쿠션 지점을 찾는 것이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계산법이 단순한데요. 첫 번째 출발점이 여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도착점이 여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절반, 2분의 1 되는 지점, 요 거리, 2분의 1 거리가 진행방향 쪽 코너에서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거리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목적구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세 칸이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은 1.5칸이죠. 진행방향 코너에서 1.5칸 떨어진 곳, 여기, 이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면 득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로 향해서 가는데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3팁이어야 합니다. 3팁의 회전으로 1.5칸 떨어진 곳을 보내면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이 칸수가 벌어졌다면 네칸 벌어졌으니까
네 칸의 반은 두 칸이죠. 한 칸, 두 칸. 이 포인트를 향해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전은 3TB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이다. 그러면 한 칸의 반. 반 칸을, 반 포인트를 향해서 3TB의 회전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러한 옆돌리기 상황에서 볼 시스템으로, 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한 투 쿠션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칠 수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한 득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볼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 그리고 하나, 둘. 여기에 오면 득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까지 5죠? 그리고 내공과 일목적국 사이에 기울기가 한 칸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칸으로 제시를 했는데 1.5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이 3 더하기 2 더하기 1.5, 6.5죠. 그래서 옆회전 2.5팁 두께 1/2 쳐서 목표 지점은 2쿠션째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면 3쿠션째 여기 맞고 빨간 공 쪽으로 간다 라는 구상을 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단, 옆회전 중단 2.5팁 두께 1/2. 이렇게 쳤을 때 다음 배치도 칠 만한 배치가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길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후환이 남아서 제가 돌아와서 이 배치를 연습했고 대대 22점, 23점 정도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투쿠션 찾기 시스템은요.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에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서 시스템 카테고리 중에서 플러스 시스템 메뉴 중에 마지막에 투쿠션 찾기 시스템 일명 로드리게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뱅크샷 칠 때 그리고 지금 사용한 예제 배치죠. 옆돌리기에서 어떻게 볼 시스템과 투쿠션 찾기 시스템을 조합해서 정확한 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